안녕하세요, 냄새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 오늘 녹화 안 하는 날이거든요. 근데 제가 발로한트를 굳이 안 하는 날에도 발로한트 상점에 뭐가 뜨는지 확인한단 말이에요. 근데 상점에 이 웨이브폼이 떴어요. 이게 아마 그거죠, 스펙트럼 팬텀 칼 버전. 제가 알기론 이게 지금 현 발로한트 칼 스킨 중에서 제일 비싼 스킨으로 알고 있는데 리뷰하면 좀 맛있지 않을까? 정확히 얼마지? 5350원이면?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이 발로한트 화폐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. 워낙 가치를 써주면 안 되나 이거? 일단은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 웨이브폼 리뷰입니다. 와, 이거 지금 보니까 현금 가치가 거의 한 6만원이네요 와, 스킨 하나에 6만원? 어지럽다. 자, 현질했습니다. 바로 스킨 구매. 웨이브폼 스킨 장착! 거기다가 이제 근접목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까지 다 할게요. 그리고 저는 보라색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보라색 변형 구매도 해줍니다. 사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스펙트럼 팬텀을 껴줍니다. 이 스펙트럼 팬텀도 아니네 다를까? 보라색으로. 오늘 영상 스펙트럼 컨텐츠, 스펙트럼 스킨만 끼고 발로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. 저는 매일 밤 8시에 트위치 방송하고 제 얼굴은 인스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 의외로 잘생겼습니다. 놀라지 마요. 우리 팀 1핑 닉네임이 너희 엄마보다. 빌런 냄새가 나죠? 자, 이렇게 제가 레이나를 올려두면 우리 4픽은 레이나 픽을 박을 겁니다. 그쵸, 픽 박죠. 안 봐도 다 봤다. 역시나 레이나 픽. 에, 나 모르겠다. 피네스 픽 박을랑께. 알아서 해. 우리 레이나 왈. 아니, 1선을 해야지. 아니, 근데 내가 피니스랑 레이나밖에 못해. 미안. 야, 근데 너도 레이나 이렇고는 뭘 조합 타령이야. 너 말고 다른 오멘이나 소바나 세이지가 나한테 왈갈부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. 근데 어떻게 내가 시발 피니스밖에 못하는 거를. 내가 스탯을 이렇게 찍은 걸 어떡함. 내가 이미 전직을 했잖아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애매하게 내가 못하는 거 해서 억지로 조합 맞출 바에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 웨이브폼 즉 스펙트럼 칼 리뷰 영상입니다. 일단 칼 한번 봅시다. 아, 일단 스윙 모션 부드럽긴 하네. 오! 오, 쉣!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? 솔직히 7만원의 값어치를 가진 칼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것보다 더 예쁜 게 많아. 솔직히 돈지랄 같은데? 뭐해! 오면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오길래 우리 팀인 줄? 나이스 컷!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겨버리기! 어, 상대 분열 났다. 1라운드 개같이 털리고 설엔 지시 이러네. 어, 근데 이거 칼 써는 소리 좋다. 약간 전기 소리 나네. 예! 눈 깔래! 자, 스펙트럼 팬텀! 스펙트럼 칼! 와우, 쉣! 아, 스펙트럼 건축 없는 게 살짝 아쉽다. 야, 저기 라스트 챔버 잡아야 돼! 잡아, 잡아, 잡아! 그렇지! 이것이 스펙트럼의 힘인가? 아니,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소신발언 해도 돼요? 제가 가진 스펙트럼 시리즈가 스펙트럼 칼, 스펙트럼 팬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 스펙트럼 시리즈가 다른 스킨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비싸거든요? 이 씨발! 이 칼이 7만원인 게 말이 돼요? 칼이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좋지도 않아. 딱 무난해요. 그러니까 돈값은 못해요. 오케이, 한 마리 끝! 야, 에이스라이트 뚫렸다! 에이, 들어왔겠다! 자, 해븐 갖추면서. 아, 뭐야, 엄태! 세이지 이거 클러치하면 내가 스펙트럼 칼 사줄게! 아, 절대 못 이기죠. 시간 없어요. 까비! 런처! 호! 자! 존나 튀어, 존나 튀어! 그리고 잊지 마서 궁극기 으라차! 일로와! 아! 잡았어야 되는데 체인버까지! 야, 체인버 개딸피야! 근데 오퍼레이터 다잉? 조심해라! 아, 뭐야! 야, 낚시자리! 라스트 오맨! 상대 오맨님! 이번 라운드 이기면은 제 유튜브 계정 줄게요! 뭐야 이 새끼, 1.5cm 텔레포트는. 그렇지, 좋습니다 우리 팀 여러분들. 근데 이쯤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스펙트럼 칼을 지금 7라운드 가까이 써봤는데 사지 마요. 이거 돈값 못해요. 무난 그 자체야. 근데 스펙트럼 팬텀은 살만해. 뭐야 얘, 놀래라.
아니 그래가지고 칼 스킨에 대해가지고 더욱 말을 하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스킨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요. 이거 스킨 만드는데 정성 많이 부은 건 인정합니다. 하지만은 이 웨이브폼 칼이 인기가 많은 스킨은 아니죠. 인기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다. 뭐야 얘는 아까부터. 아 씨발 칼 빨아라 했는데 개새끼야.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야 1대5인데 이거? 에이스하면 인정 여러분들? 아니야 한 명 잡은 걸로 만족해야 될 듯? 사라지. 아 이 새끼 왜 챔버 궁인데! 아 잡는 건데! 아니 가라지 있는 거 이미 인지돼 있어가지고 내가 상대 제대로 잡으면은 가라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거 다 예측했는데! 외압불 오퍼레이터인데! 어 야 오퍼 뭐야! 오퍼 개꿀? 에헤이! 이 새끼가 어디에! 램프레이터 몰라! 알아! 알아! 몰라! 사실 나도 모르긴 해. 오퍼 왔을지 오래돼가지고. 오! 씨발! 와! 와! 쉣더파! 홀린몰리! 와우! 판타스틱! 어 방금 뭡니까 저? 나 스나 왜 이렇게 잘 쏘지 오늘 오퍼레이터? 아니 이거 스펙트럼 오퍼레이터 같은 건 안 나오나? 그럼 오늘 영상 이 외부품 갖다 버리고 스펙트럼 오퍼레이터 사가지고 리뷰할 텐데 아쉽네요. 아 뭐야? 아 근데 여러분들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레이나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. 우리 레이나 냄새 레이나 뺏어가지고 한다는 킬 대신 6킬 11데스 4어시스트. 그 입에 나는 이 피니스 들고 18킬 9데스. 내가 만약 이번 판 레이나 했잖아? 그럼 지금 저 18킬 9데스가 아니라 28킬 9데스였어요. 아니지 아니지 28킬 2데스였어요. 2데스 안 죽어서 그냥. 아 내 레이나를 뺏었으면 잘해야지. 레이나 죽는다? 안 죽네.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어. 아 뭐야! 어 그 와중에 우리 레이나 욕했네? 힘빙이라고? 나 전판에 빙 안 깠는데? 힘빙 드립이야. 전판에 나 빙 안 썼어요. 한 마리 컷. 와 내가 다 해준다 그냥 10세더라. 어 야 마이너스 35 잡아야 돼. 제트 피킹해요. 가서 잡아야 해요. 나이스. 그나마 우리 오맨이 사람 새끼구만. 아니 나머지 애들은 사이트에서 뭐하냐. 지들끼리 씨발 335 모여가지고 손병호 게임하고 잡아버렸네. 어 여러분들 저 스펙트럼 칼 이스터에그 알아냈어요. 생각해보니까 이스터에그라고 말하고 이 칼의 최대 장점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스 쓸 수 있어요 벽에다가. 이거 개꿀 아닌가요? 아 뭐야 이 새끼. 뭐야 우리 레이나 화났는데? 웹뱀 좀 같이 해 줘라 개조 되냐 우리가 사이트로. 우리 레이나 왜 이렇게 화났냐. 국회 17데스 맞고 단단히 빡쳤네 우리 레이나. 아 그만 화내 레이나야. 이미 엎질러진 우리예요. 탄판 집중하자. 아 너무 뜨거워 너 지금. 레이나 내거 뺏어놓고 국회 17데스 받으면 이 개씨발 틀어라. 아 챔버 오퍼에 몇 명이 죽냐 얘들아. 아 미치겠다 이거. 아니 뭐 26킬을 해줬는데 지냐. 뭐야. 아 팀이 너무 못해. 아 근데 이거 진지하게 레이나 나였으면 이겼지 않아요 여러분들? 지금 22라운드인데 우리 레이나 9킬 20데스예요. 근데 나는 지금 이번 판 폼이 좋았잖아. 27킬이나 했잖아. 이거 내가 레이나 있으면 진짜 이겼다니까 게임. 레이나는 캐릭터는 그 캐릭터의 메커니즘 특성상 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지잖아요. 피해비 되니까. 아 씨발 레이나 나 주지. 왜 네가 했어 못하면서. 아 씨발 챔버 왜 이렇게 잘 써. 아 얘는 뭐하니. 1플러스 1플러스 1 행사 상품이야? 와 그 와중에 우리 오맨 탈출했어. 이거 보이세요 콘센트 전원 뽑힌 문이?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팀 씨발. 레이나 존나 입타네. 너나 오맨이나 다를 바 없음. 오맨은 연막이라도 포지션 맞춰줬잖아. 아니 사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남 탓을 하는 네 모습이 역겹다고 말한 거야. 병신. 와 욕하네. 9킬 20데스 막아놓고는 뭐 잘했다고. 씨발 오맨한테 욕 존나 해요. 사과했으니까 됐다? 씨발아 그게 맞냐? 그럼 나도 네 죽을 때까지 또
친구들 앞에 고 미안 사과했잖아. 이치라 할게. 아 진술서 작성해야겠다. 게임 도중 충격적인 욕설과 남을 비난하는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게 해준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. 부디 이러한 악성 유저가 제재되어 좀 더 건강한 발로란트 문화를 가지게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. 레이나 정주 잘 먹어. 닉네임부터 목닥치다 걸린 예수님. 참 재밌다 이 개새끼야 그냥. 짓단에는 이게 웃긴 줄 알고 닉네임 이코라트 지었지만 재미 존나 없죠? 그래서 오늘의 영상 결론, 발로한테 웨이브폼 칼 사지 마세요. 좋긴 좋은데 돈값 못해요. 너무 비싸요. 오케이 영상 끝!